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듀키 사회복지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2학번 김지은입니다. 저는 짐도 되게 많고 갖고 다니는 게 많아서 가방이 보부상 가방인데 그러게 엄청 크다. 맞지? 이게 약간 스트링으로 돼 있어. 저는 물건을 많이 넣고 다녀서 이게 좋아서 갖고 다니는 건데 등산 가방이라고 놀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짐잘 들어가서 좋아요. 저희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라서 팀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필수야. 그리고 마우스 패드. 귀엽죠? 귀여워. 그리고 저희는 PPT도 많고 PDF 파일로 교재를 많이 주셔가지고 패드. 진짜 유용하지. 책 들고 다니기 어깨 아프니까 패드를 들고 다니고. 노트.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백배기로 공부를 해서 노트를 들고 다녀야 돼. 정말? 별반 처참한. 그리고 제가 학생회를 해가지고 학생회 회의할 때마다 기억을 못해서 노트를 쓰거든요. 회의록. 약간 아날로그 식이네요. 네, 저 약간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꼭 들고 다녀요. 두 개씩. 귀엽다. 맞지? 이거는 그냥 스케줄 정리하는 용? 까먹어가지고. MBTI 좀 J 같아? 철저하고. 좀 MBTI J 같죠? 이거는 그냥 일기. 하루에 뭐 있었는지. 분 노노트? 약간 데스노트. 노노트. 그리고 필통. 귀엽다. 그렇지. 이제 4학년 되면 볼펜 한자로 달랑 들고 다니는데 지금 1학년이니까. 그냥 필통 들고 다니는. 학교에서 받은 볼펜. 맞아, 진짜 잘 써봐. 우리 총학생회 볼펜인데 삼색 볼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면접 때 받은 화이트도 잘 쓰고 있다 아직. 되게 뭘 많이 줬네요, 이 학번한테는. 1고도 뭐가 없었나요 혹시? 네, 뭐 없었는데. 저희 볼펜 네. 뭐그 정도? 점점 발전해가는. 좋네요 학교가.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 여분 마스크 누가 혹시 뭐 묻었다면 주려고. 역시 사복. 역시 사복. 그리고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길에서 누가 마주치면 못 알아봐서. 그리고 양치도구. 이것도 학교 진짜 많이 나눠주죠. 이것도 학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가 카카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학교에서 준 보조배터리인데. 뭔데? 예? 도라이어. 귀여워. 그치? 학교에서 받았어요. 이거는 입학할 때 신입생들 대상으로 줘가지고. 받으셨나요, 선배님? 아니요, 받았는데요. 저희 귀엽다. 받았고, 그리고 주머니. 오, 예쁘다. 귀엽다. 사촌 언니가 떠줬어요, 뜨개질로. 이 안에 그냥 구강청결제. 아니, 마스크 쓰면 예민하단 말이야. 마스크 쓰면 예민해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 눈 뻑뻑해서 인공눈물. 시험 기간에 맞지? 진짜 많이 해. 저는 여쿨은 아니고, 봄웜 수첨템. 봄웜 추천템? 이거는 디올 립밤. 이제 겨울이라서 타니까. 탄대. 트니까. 크니까. 이거 코랄이에요. 코랄 색깔이고. 마우스. 마우스를 원래 안 들고 다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패드로 하면은.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 시나모를 마우스. 귀여워. 그리고 에어팟. MZ 특. 노래 들으면서 다녀야 돼요. 맞아. 에어팟 꼭 있어야 되고. 이거. 저는 이거 추천템. 이거 입냄새 추천템? 입냄새 추천템. 입냄새 많이 양치를 못할 예민하시네. 때. 냄새 좀 예민해서. 양치를 못할 때 이클립스 민트향 먹으면은 괜찮아요. 그럼 그거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입냄새 나는 그쵸, 약간 일종의 옐로 카드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갑. 저는 행운에 2달러도 없고 행운에 노란 열쇠도 없어서 럭키 키링?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한 번에 뽑아서 나와가지고 나름 행운의 증표라고 다니고 있어요. 저의 지갑입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대사 명찰 나왔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 맞아, 우리 진짜 예쁘게 나왔어. 그쵸. 디자인 완전 잘해주셔가지고.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듀키 명찰 끝!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듀키 24기로 활동 중인 사회복지학과 2학번 장다연입니다. 와! 우선 제 가방은 에코백입니다. 저희과 특성상 주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준 파일이고요. 이용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1학년이어서 가본 적 없지만 곧
이용하지 않기 예정이지 않을까. 진짜 유용해 저기. 진짜? 와 저기 상담 잘 해주시더라. 네, 태블릿이 파우치입니다. 어때요? 귀엽다. 일단 안에 제 태블릿이 있고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없네요. 있는데 없어졌네요. 쓰고 있잖아요. 있잖아, 지금 촬영하는데 쓰고 있잖아. 제 USB에 소개해 주고 싶은데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우와 귀여워. 없어지면 난 줄 알아라. 네? 아, 네, 파우치인데요. 저의 여우 파우치. 생각은 여우? 아,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안에 제 비상약과 인공눈물 밴드 등이 있습니다. 구급상자네요. 네. 다음은 제 쿠폰이나 다른 현금 넣고 다니는 카드 지갑? 아예 현금 지갑입니다. 이름 뭐야? 칩 데일? 칩 앤 테일? 테일? 예. 칩 앤 테일?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안에는 아마 저희 소개해 주실 분 게 있는데 뭐야? 저의 행보적 이따로와 같은 존재랄까. 이거 황금 열쇠인데요.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혹시 부르바불 건가요? 아닌데요. 다음은 제 이어폰 가방입니다. 우와. 죄송한데 주머니가 몇 개예요? 주머니 부자다. 유선 이어폰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혹시 겨울이라서 붕어빵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이어폰 가방이 아니다. 길 가다 붕어빵 파는 데 있으면 이제 붕어빵 사버려 넣어뒀는 돈으로 이제 집 가방으로 산 건데 지금 목적을 잃었다. 이제 다시 바뀌나요? 붕어빵 가방으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필통입니다. 필통이에요. 진짜 필통 맞아 이거. 근데 되게 잡동산이는 귀여운 가방이라 가지고. 아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퍼백. 왜 굳이 지퍼백이요? 그러게요. 사이즈도 안 맞아. 사이즈도 안 맞는데. 아니 사이즈 맞아요. 안 빠져요. 위에 머리 삐져나왔죠? 어머. 빠지는데? 어머. 뽕뽕으로 해주세요. 네, 필통. 제 필통이에요. 다음은 제 폰 케이스입니다. 귀엽죠? 그 이폰. 자 이거 어디서 샀어? 루피? 저 이거 구하려고 서울 갔다 왔거든요. 진짜로? 되게 킹받는다 너. 킹받는다니요? 이 귀요미를 봐주세요. 캐릭터를 아, 되게 좋아한다. 사랑하는 사람. 진짜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한다. 아기자기. 제 유일한 화장품. 이게 할머니가 주신 건데 할머니 보고 계시죠? 다음 마지막 저희 지갑입니다. 지갑이 따로 있네요 또. 그러니까 네 지갑이고 안에 저희 학생증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희 학생증입니다. 짜잔. 와. 저희 신한은행하고 연계되어서 카드도 쓸 수 있고 교통카드도 쓸 수 있는. 맞아. 진짜 깔끔하다 디자인이. 좋다. 진짜 제일 유용한 것 같아. 끝입니다. 와.